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플래시 활용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다 보면 특히 실내에서 인물 사진 찍을 때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찍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필름을 받아보고 나서 어둡게 나왔다라고 실망을 하시고 하는데 예. 플래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예, 혹시 아무래도 디지털로 작업하실 때 네. 실내에서 플래시를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인물 사진 찍을 때부터. 플래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만 아주 크게 다른 것은 플래시를 사용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량 그리고 광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플래시는 어두운 곳에서 피사체가 찍힐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도의 효율적인 기능인데요. 실제로 여자든 남자든 정면으로 이렇게 하시하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강한 빛이죠. 그런 빛이 정면으로 들어갔을 때 잘 나오는 사람들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패션에서는 이런 부분을 의외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정면에서 강하게 터지는 플래시를 받고 잘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때도 정면에서 직접 하는 그런 광원 하나보다는 측면이나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정도의 광원 하나 내지는 최대 뭐 3개, 4개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에 서너 개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인, 가장 적은 광량으로도 어둠에서 사람을 찍을 수 있고 공간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카메라로 플래시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사용 안 했을 때는 너무 어두워서 당황을 하고 사용했을 때는 너무 밝으니까 내 얼굴이 너무 강조됐다. 네.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코닥 레퍼런스에 의하면 이 플래시는 감도 800짜리 필름이 들어가 있는 기준에서는 1.2m에서 뭐 3m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저희가 막상 해보면 1.5m 정도 거리일 때는 딱 유저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가 너무 하얗게 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3m 떨어지면 너무 어두워서 이게 잘 찍힌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거리가 돼서 저희는 네. 보통 한 2.5m, 2m 정도를 거리를 두세요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지 그래도 난 좀 어색하다. 차라리 시커멓게 나와도 플래시를 안 쓰려고 하세요. 네. 혹시 약간 중간 정도의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게 과거부터 아주 큰 문제였었는데요. 그거는 일회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동 카메라에서도 아주 큰 문제였어요. 가까이에 있을 때는 너무 밝고 멀리 가면 조금 어둡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찍어주는 구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부터 필름 시절 때 많이 활용됐던 부분들은 바로 이 플래시의 앞을 가리거나 아니면 광질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디퓨저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디퓨저들은 뭐 실크 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셀로판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얇은 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불투명한 유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거든지 빛은 통과하지만 조금은 광이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면 다 디퓨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가져온 거는 이런 테이프예요. 이렇게 불투명한 테이프를 이 앞쪽에 간단하게 붙여주기만 하는 것도 디퓨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요. 광질은 아주 약간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빛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1.5m에서 2m 사이에 조금은 밝고 너무 하쉬한 라이트여서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디퓨저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테이프를 여러 번에 나눠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을 때마다 광질은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광량도 조금씩은 줄어들어서 어찌 보면 자기한테 어울리는
디퓨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직접 결과물을 보고 느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필름 유저분들께서 찍어보시면서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터뜨리지 않았을 때 이 디퓨저를 활용했을 때 결과물을 직접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플래시 활용 팁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자주 나온 질문들, FNA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